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. 서울 여의도공원에 뜬 커다랗고 둥근 보름달 보셨을까요? 서울시가 만든 계류식 기구 서울달인데요. 건물 40층 높이 지상 130m 위에서 360도 펼쳐지는 서울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 기구 과연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하늘에 커다란 보름달이 두둥실 떠올라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옵니다. 서울달은 둥근 달 모양으로 줄이 연결되어 열기구처럼 수직 비행하는 헬륨가스 기구입니다. 기구를 타고 최대 130m 높이에서 서울의 아름다운 경관을 생생하게 눈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. 장애인 이용객과 휠체어 이용자도 자유롭게 탑승할 수 있도록 이동식 경사로와 간이 휠체어도 구비되어 있습니다. 휠체어를 타고 앉은 자리에서 손쉽게 입장권을 끊을 수 있는 눈높이용 키오스크. 큼지막한 글씨로 표기되어 보기 편리합니다. 탑승 1회에 10인이 탈 수 있으며 장애인 이용객 포함 시 우선으로 승차를 안내합니다. 곤돌라의 폭은 90cm, 높이 1m로 휠체어 이용자도 앉은 눈높이에서 서울 전경을 장애물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장애인 그 탑승객이 오시면 안전교육실에는 경사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잘 접근하실 수 있고요. 또 오셔서 안전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탑승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식 경사로를 이용해서 탑승이 가능하십니다. 한편 탑승 비용은 성인 2만 5천 원,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은 2만 원,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30% 할인됩니다. 서울달은 시범 운영을 마치는 오는 23일부터 시민들과 만납니다. 오시는 저희 이동약자 탑승객께서도 무리함 없이 아주 잘 동일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.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.